네가 걸어온 길은 꽤 단단해. 내가 언제나 너의 뒤에 서 있을게. 네 등을 받친 채. 여러분, 제가 드디어 그곳에 부름을 받고 촬영을 했습니다. 바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무한 도전. 이제서야 여러분들에게 알게 되는데요. 이게 촬영하면은 대회비예요. 근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방송에 안 나가게 됐습니다. 오늘 연락 받았어요. 아까 좀 전에. 촬영 자체는 진짜 재밌게 됐거든요. 너무 즐거웠고. 더 아쉬운 거는 여러분 오늘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무한도전 뭐 종영한다고. 무한도전 종영. 6인 하차 아쉬운 뭐 13년의 정. 무한도전 종영 최장수의 꿈은 뒤로 아쉬워도. 물론 방송이 못 나간 게 참 아쉽지만 더 아쉬운 거는 이 프로 자체가 이제 뭐 종영된다고 하니까. 어떤 분들한테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같이 했던 젊은 시절 매주 이제 웃으면서 즐기면서 힘들었던 일들 그걸로 이제 털어낼 수 있었던 프로. 이 촬영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래서 무한도전이구나. 이 형님들이 정말 편하게 해줘요. 편하게 하는 데는 개그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겸손해요. 그리고 진짜 놀랐던 게 멤버분들이 이미 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셨어요. 제가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제 발 사이즈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. 덕분에 저도 되게 즐겁게 방송을 할 수 있었는데 재석 형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2008년도 2007년도 이때 공부의 제왕이라는 프로 제가 MC를 한 적이 있거든요. 뵙고 인사를 나눴던 적은 있어요. 10년 전인데 그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.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진짜 소름 돋았어요. 멤버들이 그 사이 뭐 교체도 있고 하긴 했었지만 하나의 프로 이렇게까지 오래 가고 사랑받는다는 건 여러분들 대단한 일이에요. 제가 뭐 거의 출연해가지고 방송으로 나가진 못했지만 함께 했고 이 사진 하나라도 찍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영광된 일이었던 것 같아요. 없어진다고 하니까 마음이 그러네요.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 저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. 이 멤버분들 그대로 다시 볼 날이 제 평생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마 남은 일생 동안 없지 않을까 싶어요. 인생은 그런 건가 보다. 만남 그리고 헤어짐 뭐 이렇게 썼는데 여튼 여러분들에게 무한도전에서 제가 나온 모습으로 조언 같은 거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. 공부에도 도움될 수 있는 진로에도 도움될 수 있는 근데 그런 게 못 나와서 좀 아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요. 나중에 뭐 또 이런 기회가 있겠죠.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네, 이분들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. 다시 열심히 해야죠.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하죠. 이거 맞죠? 이건가? 어디 갔다고요? 좋아해. 아씨, 관심을 드리겠습니다. 링크. 아주 신나죠? 저 얼굴이 티나이지만 보인 거 아니네. 보인 거 아니었어. 보자. 보지 마세요. 보자, 귀엽지 않나요? 아, 사랑합니다.